이번에는 아까 김건희 여사 이제 사과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거를 왜 한동훈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. 자기 김건희 여사 남편분이 이제 어찌됐든 대통령인데 원래 남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한동훈 이분한테 이야기를 그거는 저건 것 같아. 이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르다지만 이 법에서는 더더욱 그게 잣대가 더더욱 중요할 거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거하고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 말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지.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는 내가 했다는 거를 인정해 버리는 거잖아. 근데 내가 잘못을 한 거 뭐 잘못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걸 완전히 인정하는 말은 아니거든. 약간의 어다르고 아다르듯이.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고 법에 뭐 어떻게 보면 박사까지도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취지로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지. 남편이 아무리 남편도 대통령이니까 바쁜 게 또 미주알 고제를 코치 받기는 그렇고 코치 받으려고 내 생각에는 코치 받으려고 조언을 구했을 것 같아. 남편보다 한동훈 이분이 더 뛰어나니까? 그럴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은 또 알게 모르게 술도 드시고 바쁘잖아. 한동훈은 술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다는 것보다 법적인 이런 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 내가 그래도 공무원한 사람이 대국민 사과하고 뭐 할 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런 끝마들들 그런 식을 내가 봤을 땐 검사 받고 조언을 들었을 것 같다 이거지. 그러니까 문자 내용을 보니까 허락받는 것처럼 돼 있어. 그러니까 이런 말은 끝머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. 저렇게 하십시오. 뭐 이렇게 조언을 받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대국민 사과 뭐 그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? 씨, 지네 엄마 뭐 주가 조작, 자기 주가 조작, 뭐 양평 땅 뭐 이런 거 몇 개를 할 건데 그런 검사를 졸라 많이 받아야지. 그것도 웃긴 거예요. 디올백이 제일 크지 않아요? 나 그거는 이제 그 최재욱 목사란 분이 용기 있게 좀 알리신 거고 그렇게 내면에 이 사람들 이렇다 이런 거 그거 봐 캬캬 가래침 뱉으면서 그거 그게 국무를 떠나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야. 자기 혼자 있다면 캬캬게 아니라 방구 뽕뚝 낄 수 있지. 그렇지만 또 다른 이성들이 있고 남녀 다른 상대들이 있는데서 할 도리는 아니거든. 그것도 얼마나 더러워. 그렇게 하면서 디올백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야.